자, 그럼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된 것 같군요. 대주주 요건 10억 네.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또 아마 부동산 관련해서도 조금 완화가 있는 거죠? 네, 지난주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죠. 그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네. 이게 뭐 그 정치인이 뭐 우발적인 게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하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뭐 이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던 이 3억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거는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 있었죠. 네, 네, 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 당정청이 사실 그저께 저 정세균 총리 공간에서 회합을 하면서 뭔가 결론을 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발표를 좀 늦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어제 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죠. 사실은 이제 청와대가 이제 당과 정의 중간 지대에서 뭔가 조율하는 그런 이제 조정의 기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제 SBS 8시 뉴스에 이제 출연을 직접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이라는 얘기를 직접 하면서 불확실성 그 부분에 그렇죠 그런 하더라고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한 네. 결과가 조만간 나올 테니까 싹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거의 정치적으로는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정책 결정자 중에 한 명이니까 네. 그걸 이제 뉴스 시간에 나와서 근거 없이 얘기했을 리는 없고 이제. 발표의 시점을 이제 조율 중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또 어제 오후 들어서 대부분의 신문 방송 이런 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산세 이제 인하를 조금 해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주 뭐 아주 조금이긴 한데 근데 이걸 이제 당에서는 재산세 인하 기준 대상 주택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원을 유지를 해줘라. 네. 아, 9억 원으로 하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아, 지금 이게 감세할 때는 아니다. 정부 재정이나 이런 게 왜냐하면 이게 공시지가 9억 원이라는 게 13, 4억 원까지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가주택일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정부 기재부의 입장이었는데 당에서는 야, 서울 중위가격이 얼만데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인하 대상을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의 입장을 좀 반영을 해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시장에 관련된 거는 정부가 이제 3억 원 강행하겠다. 뭐 가족별 인별 합산, 가족별 합산을 인별 합산 정도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거는 정부 스스로가 그럼 5억 원으로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네. 했는데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뭐 이게 무슨 10억을 5억으로 하고 3억으로 하고 이게 흥정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다라는 게 이제 당의 입장이었는데 그것은 현행 10억 원 유지에서 유지를 하되 2년을 유예하는 걸로 2년 유예하면 2023년도 완전 과세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이다라는 당의 입장이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재산세 관련된 거는 정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구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정부가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10억 기준 그것을 유예하는 거는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결정을 했다는데 뭐 대선 동안에 훅 오르면 안 하고 뭐 훅 빠지면 빨리 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런 저 결정이 됐다면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발표를 정부 사이드에서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이제 시행령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네. 시행령이라는 건 아주 이제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물론 이제 대부분 총리가 주재를 합니다만은.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국회 가서 땅땅땅 이거 본회의 뭐 상임위 이런 거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바꾸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아마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는. 그래서 재산세 인하 부분은 정부의 입장 그리고 대주주 과세 대주주의 기준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관철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증시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뭐 반영이 네. 어제도 좀 장중에 된 걸로 보여지긴 그렇죠. 하는데 예.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미국 대선의 목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씩 알려진 거고 미국 대선은 내일 오후나 돼야 아마 판가름이 날 거기 때문에 네. 재료로서의 그 어떤 파괴력은 미국 대선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과연 뭐 두 번째 뉴스 꼭지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 대선이라는 게 증에 저 누가 되든 간에 증시의 악재냐 네. 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악재가 아니다라는 측면과 만약에 버무려진다면 네. 연말까지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가는 전제 조건은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게 뭐 여론도 중요하죠. 그런데 네. 이 그 대주주 과세 문제는 조금 한번 따져보면 네. 여론에 밀려서 한다기보다는 그 여론의 어떤 입장이라는 게 어거질서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 나름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집단 이기주의나 이런 쪽이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라는 네. 측면을 좀 많이 인식을 하고 그런 쪽에 대승적인 수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뭐 조금 전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드디어 어쨌든 날짜로는 오늘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네. 네, 오늘 드디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네. 미국의 운명이 한번 지금 뭐 미국 동부 기준으로 이제 그 사실은 2일 저녁이죠. 지금 네네. 현재 2일 저녁인데 동부 기준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결전의 날 3일이 되죠. 네. 저도 몇 번 뭐 방송 시간에도 그렇고 강의 제가 강연을 가끔 아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얘기를 했던 게 오래전부터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 선거를 뽑는 이번 선거가 제 생각으로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중요한 미국 대선 그리고 세계 경제 그리고 세계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상 이제 뭐 방송이나 강의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주목을 받으니까 얘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왜 이렇게 너무 솔직하세요? 아니 뭐 솔직히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미국 우선주의 혹은 반세계화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네. 미국이 이래선 안 된다라는 어떤 미국의 어떤 그 블루칼라 백인 블루칼라들을 자각시키면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러스트벨트의 신승 아주 가까스로 이기는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라든지 미시간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데들이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거기서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면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근데 4년 동안 한 걸 보면 정말 자신의 공약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하나씩 이렇게 실천을 했죠. 중국에 대한 압박을 비롯해서 또 외교 안보적으로도 다자주의보다는 고립주의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재선이라고 하면 미국 유권자들,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의 정책이 옳다라고 추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임기 4년 동안 훨씬 더 강한 파워, 임파워먼트를 이제 갖게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세 번째 3선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한 없이 본인이 주장했던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외교 정책 같은 것들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게 할 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8년 동안 이제 반세계화 강한 이제 물결을 받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라면 공약이 나왔지만 다시 다자주의로의 복귀,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외교적으로도 또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네. 부분적으로는 트럼프를 계승하는 외교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대중국 관련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아마도 바이든 네. 후보가 미국 제 46대 대통령이 되면은 첫 번째 할 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다 지우는 박박박 지우는 일들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하물며 트럼프 대통령도 45대 대통령이 되면서 오바마의 정책들을 다 지웠거든요. 네. 예, 그거는 미국의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오바마 케어서부터 TPP 또 기후 협약 그죠? 네. 나프타 그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 대한 정책, 나토에 관련된 정책, 또 이스라엘과 중동에 관련,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미군의 주둔 문제 이런 것들 다 바꾸는 작업들을 이제 했는데 그러한 네.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미국인의 선택이 트럼프의 재선이라고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대 진영인 조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는 건 조 바이든도 이제 뭐 그런 그 다 자신을 선택해 준 그런 기조를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을 아마도 미국 정치사에서 지우려는 워낙에 이제 뭐 이단자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정치인 바이든의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정책에서 반 트럼프적인 정책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많다. 다시 친중적으로 갈 네? 가능성 그러니까 중국과 다시 좀 친하게 지내는 친하게 지낸다는 게 아니라 중국을 네. 압박하는 경로를 달리게 한다는 거죠. 지금 뭐 관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걸 사실 그게 유효한지에 대한 반성론도 많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 혹은 인권의 문제 예를 들면 홍콩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 네. 사실 그 홍콩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얘기를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것부터 이제 들어갈 거라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려면 이제 유럽과 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동맹의 어떤 견고함이 있어야지만 중국을 그런 식으로 압박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선택지를 강요할 수 있는 어떤 외교 안보적인 그런 압력은 바이든 정부에서 더 셀 것이다. 그런 거 합리적인 추론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바이든 후보에 대한 왜냐면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슬리피죠 아직도 자고 있나 네? 네. 네? 대통령 선거도 기억 못하고 지금 상원의원 선거인 줄 알고 있어요 뭐 이런 네. 계속 슬리피죠 하니까 사실 우리들도 이 조 바이든에 대해서 아 흐리멍텅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아 이게 대통령 까문 아닌데 네? 네? 선거 공학적으로 이게 근데 이 뭐죠 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나이가 이제 뭐 80 다 됐다고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제 아일랜드계거든요. 네. 뭐 아일랜드계인데 조부모까지는 굉장히 부잣집 그 아들이었어요. 저 자손이었어요. 상원의원도 하고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도 하고 증조부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 조 바이든의 아버지 때부터 가세가 기울어서 저 펜실베니아의 북동부에 가면 스크랜튼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출신이거든요. 네. 거기가 정말 홀업을 한 동네입니다.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빈민 출신으로 이제 그쪽 출신. 그래서 지금 선거의 격전지 중에 하나가 펜실베니아네요. 펜실베니아에서 아마 조 바이든이 이기면은 거의 승부가 결정된다라는 게 이제 선거 전문가들 얘기인데 고향이에요. 고향입니다. 물론 이제 고향이겠죠. 미국의 고향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뭐 경남 부산 출신이다 그런 거기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워낙 주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크랜튼 자체가 북동부에 치우쳐 있는 동네거든요. 네네. 그리고 펜실베니아만 하더라도 뭐 필라델피아도 가장 큰 도시지만 저 안쪽으로 하면 뭐 피츠버그도 있고 뭐 굉장히 큰 도시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한데 이 조 바이든이 굉장히 이른 나이에 대통령 후보도 하고 뭐 그랬어요. 72년도에 상원의원이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72년도부터 지금까지 정치를 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노회한 사람이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대부분 외교 쪽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외교 쪽에 큰 변화를 주도할 인물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받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아직도 전문가들이 판단을 유보할 정도로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격전지에서 몇몇 지역에서는 박빙 혹은 트럼프가 우세할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일 1시쯤 정도 되면은 플로리다 결과가 나오면서 대체로 플로리다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대체로 언론들은 바이든이 승리를 점칠 거고 네. 만약에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면
펜실베니아가 아마 주목을 받을 텐데 펜실베니아는 시간적으로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지금 그 선거 전문가들이 이제 보는 상황은 저희 차트가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 선거 정보 분석 업체들이 본 건 지금 보이죠? 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데는 270석을 이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면 당선이거든요. 매직 넘버죠. 예. 네, 그래서 네. 272 윈이라고 마지막에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바이든이 290석을 확보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212석. 그래서 미정이 201 이런 이렇게 돼 있고 리얼 폴리틱스는 바이든이 216, 트럼프가 125인데 미정이 197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니까 대체로는 모른다라는 입장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간으로 이제 하루 반 정도 남은 결과인데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네. 내일도 우리가 미국 현지도 연결을 하고 또 정치 분석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나와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내일은 저희가 CNN이라든지 폭스뉴스라든지 또 블룸버그를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보면서 네. 왜냐하면 우리 장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리얼타임으로 미국 판세 분석부터 경제적 영향 또 증시의 영향까지 분석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선거 끝나고 불복 얘기도 좀 나오고 뭐 내전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그거는 글쎄 이제 일부에서 네. 그 현장 투표를 먼저 개봉을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격전지에서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 선언을 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네. 악시오스 같은 데서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캠프 진영에서는 그거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런 여론이 퍼진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판 표심에 별로 좋지 않잖아요. 뭐 헌정 질서를 그리고 이제 뭐 보도되기로는 이제 트럼프의 아주 극렬한 지지자들이 무장을 하고 뭐 폭동을 일으킨다 뭐 만약에 지게 되면 뭐 그런 뉴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그런 상황을 용인해가지고 헌정 질서가 뭐 깨지고 막 뭐 해가지고 막 유혈 사태가 나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 불복을 하고 뭐 또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거는 법에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불공정하다. 이건 내가 당선이다라고 법에 호소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헌정 질서가 문란해지고 막 우리가 막 상상하듯이 막 시스템 붕괴되고 막 시스템이 붕괴돼 가지고 막 주식은 막 폭락하고 과연 그렇게까지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시켜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니지 않냐 이렇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에 대한 가능성은 낮다인 거죠. 예, 낮지 네. 않겠나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의 전통이 뭐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네. 모범적인 나라인데 그렇게까지 한꺼번에 추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물론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진다라 박빙으로 지고 뭐 불복 이런 가능성이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네. 자 지금 뭐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뉴스 3시간에. 그리고 팁을 하나 좀 드리면 네? 정프로도 저 미국 주식 투자하시죠. 가야죠. 네. 네. 투자하다 보면은 네. 나도 그거 몰랐거든. 이게 내가 보고 있는 시세가 네. 우리 한국 주식처럼 리얼타임인 줄 알고 훅 했는데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게 15분 딜레이. 네, 지연 효과를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얼타임 효과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대형사들이 이제 그런 이제 민원들을 많이 받는 거예요. 받나 봐요. 그래서 미래세대우 같은 데서는 이제 네. 그 조건 없이 돈을 내지 않아도 리얼타임으로 시세 제공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 네. 정말 15분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거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굳이 그거를 딜레이를 예. 네. 아니데 그게 이제 비용이 드는 거죠. 비용이 들었는데 이제 무료로 그렇게 한다라는 시도들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다른 증권회사들도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게 있으니까 좀 해외 주식 하신 분들이 많으신 모양이네. 중요하죠. 예, 네. 지금 그 얘기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럼 무료. 저도 처음 할 때 네. 아니 왜 안 돼요 이거? 그 돈은 유료 서비스군요. 돈 내셨어요?
안 냈지. 근데 그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는 뭐 그냥 무료로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다 그 상장이 되어 있는 민간 회사기도 네네네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호가를 주는 것도 네. 우리나라는 뭐 쭉 기관 투자가는 뭘 사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주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안 줘요 미국은. 네, 호가도 네. 그 위에 호가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돈을 줘야지 그 위에 쭉. 아 그래요? 그럼 좀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네. 자, 여튼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이런 저 전자 시스템은 그렇죠. 잘 돼 있는 나라죠. 네. 전자 공시도 그렇고. 네.